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9월 14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중국이 뭐 코로나가 제일 없는 안전한 나라로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중국이 생체 수집 정보 활용 자체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정보 인식을 안면 인식이든가 지문 인식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사무실에 앉아서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지, 몇 시에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다 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동네 드론을 띄워가지고 안면 인식을 해서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로 못 가게끔.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은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몇분 있는지, 이 사람이 들어가 난 다음에 화장지를 몇 칸을 썼는지. 그리고 2017년부터 중국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면은 전광판에 뜬다고 합니다. 얼굴이 무단횡단했다고.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좀 가는. 그리고 중국은 무증상 감염은 확진자에 안 친다고 합니다. 근데 WHO에서는 무증상 감염도 확진자에 넣으라고 하는데 약간 중국은 지금 약간 자기네 방법을 따라 나서는 뭐랄까 자기네가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앞날이 걱정이 되고 뭐랄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 굴레에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기사를 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숙제 한번 해야죠, 우리도. 9월 13일까지 신규 확진자 33명, 누적 집계 955명으로 마무리됐고요. 어제 우리의 불길한 예감은, 항상 불길한 예감은 맞는다. 예. 9월 21일까지 현재 레벨을 다 모든 지역이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하여튼 또 리뷰가 나오겠지만 좀 참으셔야 될것 같고, 예, 저 또한 뭐 쉽진 않지만 암튼 불길한 예감은 계속 오고 가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예. 하여튼 숙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엔제테랄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는 김 폐쇄 상태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좀 엔제테랄드는 약간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뉴스를 했냐면은 이 다음 기사와 약간 좀 의견이 상반됩니다. 여기는 백신을 100% 맞고 좀 레벨을 다운시켜서 정상적인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를 약간 내비친 반면 뭐 최장 락다운이고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자신다 아던 총리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연결되지 않은 지역사회에 코비드 사례가 있더라도 다음 주에 레벨 3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한 반면 자 이건 긍정적인 기사로 엔제테랄드 기사였고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봉쇄령 다섯 번째 주를 접어주면 정부는 제거를 고수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기사 자체가. 예. 뭐, 아다로 얻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당 얘기네, 이건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봉쇄 일주일 동안 회수를 맺지 못하면 전략 제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맞는 말인데, 일단 백신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이죠. 열어도 문제, 안 열어도 문제. 열면은 솔직히 정부는 보조금이 덜 나가니까 최고. 쟤들이야 지금 자기네 정부 아니니까 좀더 가자. 이제 안전하게 가자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일단 많이 맞고 주사 많이 맞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뭐 그닥 큰 뉴스가 없어서 예.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거. 예. 오늘 이제 9월 14일
코비드 업데이트 당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오클랜드 시민 정부와 보건당국 델타 바이 근절을 위해 5주째 레벨 4를 유지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레벨 2를 유지하고 내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설정을 검토할 것이고 어제 이제 33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유 사례가 나타났고 뭐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마치자 얘기죠. 애슐리는 나와서 이제 빨리 격리해서 빨리 다 마치자 이 얘기고 빨리 자신다는 지금 빨리 주사 맞으라고 난리가 났고 근데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유진준 시장 큰 주제는 없었는데 뭐 어떻게 뉴스 오전 뉴스 브리핑 어땠나요? 아 저도 지금 한 갑자기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네. 예. 말이 아닙니다. 예. 솝니다. 썰렁한 게. 예. 아무튼 유진준 시장 또 좋은 정보 나오면은 빨리 업데이트 해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